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지성 씨까지 저희 셋이 같이 무대에 있으니까 지성 씨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공연 준비 중에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모티의 특징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성격은 이렇더라 실제로는 막 되게 막 사람도 때리고 막 그러더라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시면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연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원래는 저도 한양의 리스너로서 두양의 목소리, 노래 목소리는 엄청 매력있고 되게 막 시크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처음 딱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감사합니다. 뭐지? 네, 제가 좀 되게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아직 좀 별로 안 친하거든요, 사실. 네, 어제 밥 먹고 말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나이가 좀 훨씬 좀 많은데 네, 다재다능하고 많은 매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했습니다. 끝은 훈훈하겠네.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네.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제가 분명히 예뻐요, 귀여워요 하지 말라고 눈치를 드리는데 제가 좋아하잖아요. 예뻐요, 귀여워요, 오케이. 오케이는 뭔가요? 오케이는 그 유행하는 거 아시죠? 오케이 끝났나? 유행? 뒤늦게 빠져가지고 오케이 제가 아무리 쥐하자고 정말이구나. 드라이빙 인투유님께서 1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수업 듣는 것도 저보다 3살 4살 어리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고민 상담 되게 잘 해주는 편은 아니지만 들어주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답을 드리진 않고 듣기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게 어제 얘기 사실 렉이 걸리신 거죠? 그냥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그런 게 무서워서 이렇게 못 다가가고 이런 것보다는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 본인만의 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 스타일로요? 네. 제 스타일은 그냥 안녕하세요? 손을 치켜 세워주고 네. 밥까지 드시네요. 그런 식으로. 내일 시험인데 여기 오셨다고? 네.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응답도 꺼내셨어요. 지금 오셨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앞에서 노래할 테니까 약간 ASMR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 공연이 7시 좀 넘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원래 공부는 밤에 더 잘 되잖아요. 네. 아니,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하나하나 좀 받고 있습니다. 주량이 얼마예요? 주량이 얼마예요? 한 맥주 한 잔? 맥주 한 요만한 한 두 분 정도만 저희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누구예요? 꽝 누구예요? 저희가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꽝을 나한테 꽝을 감사합니다.